잠깐만요. 자, 오랜만에 무시동 히터를. 저희 차가 이렇게 말끔히 돌아왔습니다. 이거 한꺼번에 다 뗄 거예요? 한꺼번에 다 떼우지 뭐하러. 어차피 오늘 밥 끝인데. 밤에 떼워야 되지 않아요? 이따가 지금 안 해. 아, 지금 안 해요? 일단 올려놓고. 오늘은 장족 바베큐를 먹고 싶었는데 마트에서 팔질 않아서 등갈비를 사왔어요. 등갈비 통 바베큐인가? 뭐라고 해야 되지? 바베큐 그냥 뭐 등갈비. 등갈비 바베큐. 더치오븐 바베큐. 더치오븐 등갈비 바베큐를 해 먹어보려고 합니다. 이 도마는 친구분이 선물해 주신 건데 냄새가 소나무 향이 나고 너무 좋아요. 로얄 캠퍼? 너무 예뻐요. 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뚱이뚱이 캠핑 하이캠프 TV입니다. 그 새해 들어서 제대로 인사를 드린 적이 없어요. 저희가 좀 뭐 하여튼 뭐 그냥 개인적인 이런저런 일들로 많이 바빠갖고 뭐 좀 여행도 갔다 오고 돌아치는데 제대로 찍을 수가 없었는데 제대로 된 인사도 못 드렸었고 자 2020년 쥐해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올 한 해 동안 하시는 일 다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난리 난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항상 조심들 하시고요. 저희도 이제 올해 들어서 처음 제대로 된 캠핑을 하는데 이제 제대로 된 캠핑을 묵직한 고기로 시작합니다. 고기로 시작하고 원래는 돼지 장족 사서 통구이 해 먹으려고 했는데 갔더니 그게 없더라고요. 그래서 또 먼저 맛있게 먹은 저도 먹고 싶었고 그래서 등갈비 보이시죠? 등갈비 뭐 밑간 한 거는 없고요. 요거는 집에서 살짝 피는 한 12시간 이상 뺀 것 같아요. 그냥 통에다 넣고 아예 그 다음에 살짝 바베큐 소스하고 파슬리 가루만 조금 넣었어요.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따 또 봬요. 지금 먹어봐. 손으로 먹고 좀 저랑 가만히 처박히 있지 말고 좀. 이거 함께 되네. 먹어. 이렇게 해서. 돼지 코딱지 없어? 술은
낮술. 어떻게 올라가려나? 간만에 먹네요, 낮술. 행복하세요. 아. 요거는 돼지코예요. 돼지 코. 똥 같아. 자, 돼지 염통이에요. 돼지 염통. 집에서 삶은 거 아니고요. 인터넷 치시면 삶은 돼지 머리 치면 뼈 발골해 갖고 반 나눠 갖고 삶아서 보내주는데 요거가 염통이 아니 콩파 아 염통이 두 개가 서비스로 온 거예요. 네, 지금 맛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머리 시키면 니네가 먹는 순대국밥에 다 들어가. 이런 거는. 오, 맛있는 분이. 나 하나만 입어도 저거 벗었어. 나. 갔다 와. 그 다음에 와. 몇 바퀴 돌다가 이따가 니네가 불을 붙이든지. 엄마 이게 뭘까? 뭐? 아. 정말로 주머니다 쓰레기. 한 30분 지났어요. 30분 지난 상태. 아, 일단 냄새는 좋아요. 냄새 너무 좋아요. 지금도 못해도, 한, 약한 불로 조금, 요번엔 약불, 너무 센 불로 말고 약불로. 한 40분 뒤에 열겠습니다. 차에, 보면 그 TV 이쪽에 보면 접시 있거든? 은박 접시. 위에 거. 자, 됐습니다. 요거 총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. 1시간 한 20분? 약불에 자, 우와, 자, 한번 먹음직스럽죠? 일단 요건 넣고 약간 식은 맛 없으니까 한 점 넣고 요거를 한번 뜯어볼게요. 으이샤. 자, 그냥 요쪽만 그냥 떨어져. 그냥 그냥 술술. 잘됐다.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냥 쭉쭉쭉 벗겨지고 한번 그냥 부들부들해. 부들부들해. 맛있겠지? 네. 고추냉이는 여기 왜 있죠? 찍어 먹으라고. 들어, 하나씩 들어. 다 같이 나오게. 그러면 하나도 좋다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세요. 어때? 난 맛있겠지? 아, 뜨거워. 뜨거워서 미쳤겠어. 안 뜨거운데? 맛있어. 하나, 둘, 셋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세요. 행복하세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찍어 먹. 맛있어요. 대박이다. 나중에 누가 할 거야? 둥이가 요리사 된다니까 둥이가 아빠보다 더 맛있게 해주겠지. 그치? 그거 알 텐데. 둥이는 범인 잡으러 다녀야 되니까 둥이가 열심히 요리를 해줘야지.
둥이는 대한민국의 치안을 위해서 힘쓰고, 둥이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미각을 위해 힘쓸 거야. 어, 와사비. 와사비? 야, 나 와사비 괜찮네. 좋아하는데? 말 드세요. 누나 무슨 자리예요? 청소 자리. 그래? 청소? 오랜만에 맥주 한잔 마셔볼까요? 네, 정말 잘해. 알고 싶지 않아. 아우 시원해. 엄마 진짜 오랜만에 마시는 거야? 그래요? 엄마 술을 잘 안 마셨어? 그렇게 나니? 뭐? 어? 맛있어. 그래, 와사비 되게 많이 넣으면 근데 그 코가 난 되게 좋아. 왜요? 그냥 좋아 난 와사비가. 어, 맞다. 취하는 거 아니야? 오랜만에 마셨어? 취해. 야 오랜만에 마시면 한 잔 마셔도 취해. 에이. 야 너 뜯어. 아우. 날로 좀 줄이자. 응? 자, 뚱이뚱이 요리 교실. 밭. 힘들었어요, 한번? 안 힘들었는데. 어. 어, 이거 짜는 게 힘들어. 어, 그게 잘 안 나오더라 생각보다. 오,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. 팥도 들어가야 돼서. 팥은 되지. 응. 네. 우리 저 난로를 끄는 건 어떨까? 끄기 아까 덥대니까 바로 또 끈다 그러면. 아, 그러면 좀 줄이. 위에만 싹 그냥 그 고만 덮으면 돼. 그렇지 잘하네. 그쪽이 제일 빵빵하다. 그쪽 내 거. 조금만 하고. 이따가 많이. 막 그 팥을 넣고. 팥을. 야. 꼬리에다가 닫잖아 저 뚜껑. 어, 그리고 꼬리에다가 좀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. 아니 그 다음에 두 번째 불 때 많이 부으면 어 그래도 돼. 왜냐면 아까 꼬리가 없더라고. 부모야 완전 대박이야. 어 맛있었어. 못난이 붕어빵. 그렇게 많이? 이렇게 툭 떨어져. 뭐야? 어? 아니 떨어진다. 붕어빵 먹을 때 팥이 많으면 기분이 좋아. 그래 한번 먹어보자. 이거 망했어. 아니야. 아니 제대로 아니고. 일부러 오빠 그렇게 한 거잖아. 아, 아닌데? 팥 안 넣고. 팥 안 넣. 팥 안 넣고 한 건 맞는데. 팥 안 넣어서 그렇게 된 거야. 아 아니고. 그래 아니고 팥 안 넣어서 그렇게 된 거야. 어 여긴 제대로. 오 이거 색깔. 뜯어도 있어요. 아이고 어디가야? 아니 이거 마담이 들려서 다 터졌어요. 그러니까. 야 아빠 저 말하면 어떡해. 아니 아니 다리 가운데 거 먹었다고. 아빠 제일 좋은 거 줄 거야 왜? 아니 마담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넣었어 가운데 거 이거?
아니 누나가 나 엄마 같잖아. 야 너 이거 껴봐. 시발. 왜? 뭐 넣었어? 아니 근데 자기 표정 봐.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야! 어때? 들어와서 니네 먹고 얘네 이빨 안 닦아도 되나? 닦아야죠. 엄마 안 닦으면 안 돼? 야, 아침에 닦을게요.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추워. 봐봐. 내가 먹으면 안 돼, 이거? 안 돼, 내 거야. 아니, 부르지 마. 아니, 내 거? 아니! 그럼 와사비 들어간 건데? 와사비 안 들어갔어. 이거 엄마가 누군 건데, 뭐? 야, 잘못. 이거 아니야, 혹시? 무시동 히터를 밤새도록 돌렸는데도 기름이 좀 남았어요. 따뜻한 밤, 따뜻한 캠핑. 이마로우야님들 또 나중에 또 나와.